1년 동안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했고, 이제는 이런 것들이 들어와 버리는 순간 니네메디는 폭발을 한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좋은 타이밍이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진행을 한 이 아이템을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너무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이 MGF는 피부 재생과 미백에 좋은 앰플입니다. 얼마라고 돼 있어요? 15만 4천원. 스칼프는 두피 모발의 영양에 도움을 줘요. 얼마예요? 15만 4천원. 아쿠아밤은 얼굴에 물광이 나거나 내가 나이가 들면서 볼살이 꺼지고 탄력이 좀 처졌다, 이 제품 바로 얼굴이 빵빵해지는 거예요. 얼마예요? 15만 4천원.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 그럼 나한테 맞는 거 딱 하나 구매하면 이제 사업 스타트 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나는 이 제품 쓰기 싫어. 그럼 마스크팩 한 장에 1540원, 100장에 얼마일까요? 15만 4천원. 네. 얘는 보습, 얘는 피부 재생, 얘는 미백, 얘는 주름, 부스트 앰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두 개에 15만 4천원. 너무 쉽죠? 그래서 제품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죠. 장에 좋은 유산균 4통에 15만 4천원. 그리고 오메가3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은 전반적인 게 이게 다고요.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니까 인코스메틱에서 뭐 금상수상을 했다. 인코스메틱은 어떤 거냐면 전 세계 화장품 박람회를 하는데 세계 최대의 박람회예요. 여기 금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스 코리아 1등은 뭐라고 해요? 네. 화장품 원료에 진을 수상한 제품을 저희 제품에 쓰고 있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국내 최초로 유로코스모스 유기농 인증을 받은 성분들이 저희 제품에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저희 제품이 천연 제품이네. 천연 성분을 제가 쓰고 있구나. 또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 MGF가 저희 첫 번째 제품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 EGF, FGF 쭉쭉 좀 어려운 말이 와 있는데, EGF는 아시겠지만 피부 상처가 났을 때 재생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주죠. 노벨상까지 수상을 했고, EGF는 표피에 도움을 줍니다. FGF는 진피에 도움을 주고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쓰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멀티 묶어서 우리는 MGF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여기 보니까 이 아주머니께서 여기 MTS로 자국이 좀 보이죠? MTS, 그 다음에 UP5라는 이거 다리미 역할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같이 썼더니 이 주름이 좀 빨리 케어가 된 케이스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MGF가 제가 미백과 주름에 좋다고 했는데 이런 기계를 쓰니까 더 효능이 뛰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계가 뭔가 봤더니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마이크로 테라피 시스템. 병원에서 많이 쓴다고 합니다. 피부샵에서도. 피부에 자극을 해서 콜라겐의 합성을 유도해서 피부 재생을 돕는 시술이래요. 이 MTS를 굳이 병원에 가지 말고 재생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 집에서 케어를 하자. 근데 이게 왜 재생이 되는가 봤더니 조금 공부를 좀 한번 해보면, 우리가 피부에 표피가 있죠? 오랜만에 공부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뭐 남자지만 저도 피부 잘 모르는데 저도 20대 때 뭐 하나 배운 게 있어가지고, 표피에는 다섯 개의 각질층이 있대요. 위에가 뭐 있어요? 위에 표피에 각질층, 그 다음에 투명층, 그 다음에 과립층, 그 다음에 유조층, 기저층. 아, 이거 저밖에 모르는 겁니까? 이 보통 피부샵 원장님들 거의 다 아는데, 각투과육이 이렇게 외우면 딱 나오거든요. 자, 표피에는 다섯 가지 각질층이 있대요. 그럼 진피에는 뭐가 있을까요? 콜라겐 아시죠? 콜라겐. 콜라겐 피부 탱탱해지는 거. 이 콜라겐을 연결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엘라스틴. 그래서 우리가 뭐 린스, 샴푸, 뭐 엘라스틴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자, 콜라겐과 엘라스틴 그 사이 면적을 뭐라고 해요? 그 안에 수분 덩어리,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 많이 들어봤죠? 우리 히알루론산 주사. 그러면 콜라겐과 엘라스틴 그 면적의 히알루론산, 이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름이 오는 거죠, 당연히. 맞잖아요. 근데 저희 MGF 뭐가 들어가 있어요? 프랑스 솔리앙스사의 저분자 최고급 히알루론산이 듬뿍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MGF를 쓰니까 눈가 주름이 개선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섬유화 세포라는 게 있네요. 제가 여기 딱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미세하게 작은 바늘이 피부 표피에 물리적 손상을 일으키고 이 섬유화 세포가 콜라겐이 잘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공장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재생이 잘 돼요, 안 돼요? 10대들은 넘어지면 후실인 연구 안 받아도 경상도 말로 대번에 3살이 돋는데 23살 넘어가면 재생이 잘 안 되더라. 그럼 이 죽어있는 이 섬유화세포를 MTS가 자극을 해서 콜라겐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리모델링 한다. 그러니까 저희 MTS 자극 주고 저희 MGF 바르니까 어떻게 돼요? 재생 효과에 시너지 효과가 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86도가 저처럼 깊었던 분이에요. MTS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제 MGF 바르고 딱 한 달 반 쓰고 이래 됐어요. 특히 여기 보시면 화농성 여드름에도 제 MGF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마무리는 뭐를 붙여야 될까요? 이 마스크팩을 붙이니까 진정 효과에 있더라. 그래서 얘를 1일 마스크팩이라고 하고 한 장에 1540원 밖에 안 해요. 여기도 이제 여드름 난 이런 효과. 그래서 여드름도 깔았는데 이 마스크팩하고 어떤 제품? MGF 니까 좋더라. 이게 저희 첫 번째 제품입니다. 그래, 어렵지 않죠? 네. 예. 제가 오후 2시에 포항 강의 갔다 왔는데 제품 강의를 좀 깊게 해달라 해서 제가 조금 이제 좀 추가적으로 좀 깊게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좀 쉬워요. 이분이 이제 김이라든가 홍조가 심했던 분이 MTS로 자극을 줘서 재생을 하도록 하고 MGF 쓰니까 효과가 나더라. 논리는 간단하더란 거죠. 그래서 MGF만 써도 되지만 뭐를 쓰면 더 좋다고요? 그래서 MTS가 저희가 불티나게 팔리는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굳이 병원에 갈 필요 없이 이렇게 관리를 하자. 두 번째. 그럼 약간 EGF, 피부 재생에 좋은 거.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프랑스 솔리양사의 최고급 저분자 히알루론산. 여기 알았죠? 유로코스모스 유기농 천연성분 공부했죠? 근데 여기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게 뭐가 들어가 있어요? 보루피린 들어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독일 어떤 사에 안정화된 비타민C 유도체. 미백 효과에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쿠아 밤을 발랐더니 이 보루피린이 뭔가 봤더니 여성들 가슴이 좀 빵빵해지거나 엉덩이 탄력을 줄 때 이런 성분을 많이 바르고 주사에도 많이 쓴대요. 이 보루피린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제품 쓰니까 얼굴이 착 올라가면서 리프팅 탄력에 좋더라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MGF랑 아쿠아 밤을 같이 썼어요. 그래서 MGF로 좀 김이라든가 이런 부분 먼저 좀 케어를 하고 제 아쿠아밤 발라줬더니 얼굴이 정리가 되듯이 물광이 나더라. 이게 저희 체험 사례입니다. 이분은 피부샵 원장님이고요. 딱 느낌만 보더라도 올라온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분이 현재 부산에서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그래서 이분은 피부샵 원장님이 본인 샵에서 활용을 하고 주변에 피부샵, 네일샵, 반영구, 샵 밑에 샵이 나오고 샵 밑에 나오고 어떻게 돼요? 샵샤라 샵샵 샵샵샵 해가지고 다이아몬드 가신 분이에요. 자, 볼게요. 여기 보니까 이런 샵이 있네요. 리뉴 페이스 샵. 자연 눈썹, 남자 눈썹, 헤어라인, 아이라인, 입술, 반영구 쪽에. 지금 여기는 포항에 있는 곳인데 지금 샵 마케팅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샵, 네일샵, 반영구 이런 하시는 분들이 리뉴메디에 많이 들어온 이유가 샵 마케팅 하기 좋더라. 저도 지금 어제도 뭐 제 와이프 얘기했는데 저도 부산 서면이 저희 집이거든요. 아, 우리 집 앞에 조그만한 샵을 예쁘게 하나 좀 오픈해도 괜찮겠다. 사람 초대해가지고 차 한잔하고 데모해주고 마케팅 풀고 맞죠? 너무 편하잖아. 그래서 아, 이런 샵 마케팅을 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이런 샵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샵 이게 대박입니다. 여기 뭔지 아세요? 국내 최초 리뉴메디 홍보 차량이에요. 이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거 제가 보여드린 건데 여기 보면 스칼프하고 MGF 돼 있죠. 이분이 원래 뭐랬냐면 부부 사업자예요. 푸드트럭 아시죠? 푸드트럭? 푸드트럭을 했던 분이 저희 리뉴메디 만나가지고 리뉴메디 만나 뚜껑이 날아갔어요. 지금 올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최초로 1호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미팅하고 본인 차로 데리고 온대요. 본인 차에 베드가 다 있어요. 차에서 데몬도 합니다. 차에서 사업설명 다 하고요. 차에서 보상품 다 뿝니다. 차에서 모든 클로징 끝내버려. 그래서 여기 전화번호 딱 띄어가지고 전국을 다 돌려고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리뉴메디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샵 마케팅, 홍보 차량, 나이트 차량 아니고요. 홍보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 이번에 제가 새롭게 나온 게 또 이제 수분 재생 크림입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저도 이제 어제 와가지고 좀 발라봤어요. 신제품 나왔어요. 제가 병원에서 MTS 하고 나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사후 관리를 잘해야 돼요. MTS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후 재생 크림을 꼭 발라주셔야 되는데 이게 이번에 나온 제품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 제품이 재생 크림입니다. 얘는 수분 크림이고 얘는 재생 크림. 여기 안에 보니까 테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 테카가 뭔가 봤더니 우리 병풀 추출 마시죠. 병풀 추출물. 우리 모 제약회사에서 상처를 나가 발랐던 게 뭐예요? 마데카스 아시죠? 거기에 주 성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 성분 하나로 만든 그 연고가 엄청난 매출했어요. 마데카솔이 뭐에 좋죠? 재생에 좋죠? 그래서 재생에 좋은 이 테카라는 성분이 저희 주 성분이에요. 자, 얘가 MTS하고 피부 재생의 시너지 효과가 있더라. 이게 크림 하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수분 크림입니다. 자, 수분 크림. 여기 보니까 아쿠아 자일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성분이 뭔가 봤더니 우리 자일리톨 아시죠? 자일리톨. 얘가 딱 펌핑해보면 자일리톨 향이 나요. 이 자일리톨 향이 심신 안정. 맞죠? 심신 안정이 좋잖아요. 얘가 피부에 바르면 일단 먼저 진정되는 느낌 들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이 아쿠아 자일이라는 이 성분이 수분에 정말 좋은 독특한 특허 성분이래요. 이 성분을 가지고 제가 수분 크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재생과 수분 크림이 나왔는데 지금 프로모션 기간이에요. 얘를 두 개를 사면 뭐를 줍니까? 하나 더 주죠. 그래서 99,000원이에요. 그럼 한 개당 얼마일까요? 34,000원.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MTS 하고 나서 지금 가을철에는 상당히 엄청 건조하죠. 지금은 딱 건조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 수분 크림을 바르니까 얼굴 보습에 좋더라. 그래서 땡기거나 건조하신 분들은 이런 수분 크림, 내가 MTS 했다, 주무시기 전에 재생 크림, 이런 이제 신제품이 나왔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제품이 마스크팩이에요. 저희 마스크팩을 사용을 하고 체험 사례인데요, 이분이 MTS하고 MGF하고 마스크팩 사후관리로 피부 재생된 체험 사례고요. 이분은 물광 앰플 아쿠아밤까지 발랐어요. 지금 얼굴이 어떻게 돼요? 느낌이 화장품 한 번도 안 썼을 것 같은 느낌 들죠? 저희 제품 쓰시고 실제입니다. 실제. 이분은 이제 주름 쪽이었고 이분은 이제 여드름 쪽, 여기 이제 맥주 알러지. 맥주 알러지가 있었는데 이 마스크팩 보통 붙이고 15분 있다 떼어내죠. 그냥 버리지 마세요. 얘가 짜면 경상도 사람들 이거 국물이라 하더라고요. 보니까 국물 먹지 마시고요. 피부 양보하세요. 여기 보면 이 마스크팩 가지고 피부 알레르기, 아토피 진정. 그리고 여성들 발톱무 좀 있는 분들 있죠. 발톱무 좀 있는 분들 짜가지고 다른 데 하고 남은 걸로 발톱무 좀 있는데도 마무리해 보세요. 상당히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스크팩 한 장에 1,540원밖에 안 하지만 다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 마스크팩 가지고 지금 니르메디 젊은 층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몇 살처럼 보이세요? 지금 니르메디에 지금 저희 그룹에 온라인 마케팅을 해가지고 이번에 다이아몬드 승급하신 분이 계세요. 다이아몬드. 예전에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 하려면 친구한테 전화하고 서울까지 가서 밥 먹이고 차 마시고 리뉴메디 말할까 수십 번 고민하다가 리뉴메디 할래 했는데 퇴짜 맞고 보통 집에 돌아오죠. 요즘 젊은 층은 어떻게 앉아세요? 집에 딱 앉아가지고 온라인으로 사업을 잘해요. 그리고 밴드, SNS, 인스타, 카스, 페이스북 1,000명한테 동시에 뿌려가지고 그 중에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요. 참고로 저희 그룹에 이번에 한 달 10일 만에 다이아몬드 되신 분이 있어요. 20대입니다. 20대. 그분이 온라인 마케팅 성장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온라인으로 사업을 잘한 거 봤더니 저희 제품 이거 한 장 얼마예요? 1,540원. 저희 진입비 얼마예요? 154,000원. 가성비 좋고 진입비 저렴한데 마케팅이 너무 강력하니까 온라인으로 성공을 했더란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진입비가 200만원이고 제품이 비싸면 온라인으로 될까요? 절대 안됩니다. 이분은 온라인으로 상담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 다 이렇게 많이 오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가성비가 좋고 제품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관련된 영상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관련된 성분 다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룹이 2030 드림팀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층도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리뉴메디 많이 들어온 이유는
금액이 저렴하고 제품 너무 좋은데 마케팅이 너무 강력해서 그래서 젊은 층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자 지금부터 이제 디바이스를 좀 설명드릴 건데 화장품의 89%가 어디로 날아가요? 손이? 그럼 얼굴에 몇 프로 들어가요? 1%밖에 채 안 되더라. 그래서 손예진이 강구하는 이 디바이스가 화장품의 고급 유효 성분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도록 도움을 주는 디바이스 기계예요. 여기 보니까 뭐 배우, 아나운서, 모델 다 쓰고 있습니다. 하도 잠을 못 잤더니 피부가 전쟁 중이래요. 에스테틱 갈 시간도 없어. 어떻게 케어한다고요? 집에서 케어하자.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미 젊은 연예인들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디바이스가 하나 있고요. 이번에 신제품 나온 게 제가 지금 이제 기존에 쓰고 있는 디바이스 외에도 제품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걸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제가 여기서 사업을 한 2주 동안 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게 있었어요. 저희 진입이 얼마예요? 15만 4천 원이니까 저는 처음에 제품 설명을 거의 안 했어요. 지금은 제가 제품 설명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제품 설명 됐습니다. 15만 4천 원인데 뭔 제품입니까?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막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사업을 했어요. 근데 2주가 지나니까 제품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주변에 제품 쓰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저도 제품을 안 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차한 거예요. 제품을 반복적으로 써야 안정적인 수입이 되는데 제 주변에 제품 쓰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깨우치고 이 마스크팩을 하루에 몇 장 붙인지 아세요? 제가 하루에 세 장씩 붙였어요. 이 디바이스 기계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데요. 얘가 보면 첫 번째 클렌징 모드예요. 저는 그 클렌징 모드가 무슨 모드인지도 모르고 얼굴에 리프팅하고 있었어요. 제가 뭣도 모르고 제품을 썼어요. 근데 제품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네, 요렇게 하면 되네. 그러면서 제가 제품을 계속 쓰게 된 거예요. 저는 때와 장소를 좀 안 가립니다.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여기 SRT예요. 제 와이프 옆에 와이프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기차, SRT, 고속버스 상관없이 마스크백 저는 디바이스 매일 씁니다. 매일 하다 보니까 얼굴이 달라지고 사업이 되더라. 근데 이번에 신제품이 또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신제품 뭐냐면 기존의 디바이스 쓰다 보니까 좀 단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단점이냐면 얼굴이 큰 사람은 조금 얘가 좀 작아요. 기존 디바이스 제품 좀 아시죠? 얘가 이번에 새로 나온 거예요. 기존의 손예진이 강구하는 디바이스보다 조금 저렴해요. 얘는 LED 파장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얼굴이 본인이 좀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거를 쓰시면 좋습니다. 제가 어제 이거 써봤는데 흡수율이 장난 아니에요. 얘가 빛마다 효능이 다 틀립니다. 레드는 탄력과 모공 관리, 이 그린은 진정 민감성, 이 블루는 지성 피부,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눌리면 그린, 눌리면 블루, 눌리면 다 있습니다. 이 기계가 지금 얼마에 나와 있어요? 19만 8천 원. 그래서 얘는 LED 파장이 좀 세고 얼굴이 좀 크거나 흡수율한테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손예진이 강구하는 제품도 좋지만 그거보다 조금 저렴하고 제가 경험해보니까 얘가 사실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경험해보니까. 그래서 금액도 더 저렴한데 제가 신제품이 나왔더라. 그래서 이 정도 하나 보시면 되고요. 제 딸내미하고 어제 찍은 거예요. 저는 이제 신제품 들어오면 저부터 체험을 하거든요. 아침 저녁 쓰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죠. 자 마지막 제품이 바로 스칼프예요. 이 스칼프는 아까 전에 제일 처음 MGF 아쿠아밤에 있었던 EGF 들어가 있고요. 히알루론산 들어가 있고요. 유로코스모스 인정받은 천연 유기농 성분 들어가 있고요. 근데 여기 들어간 게 뭐가 들어가 있어요? 펩타이드하고 녹차 추출물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두피라든가 모발 관리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성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더라. 근데 이 제품은 기존에 우리 MTS하고 두피에 도움을 주는 이거 갈바닉, 이 갈바닉이 스칼프랑 같이 사면 44,000원이면 삽니다. 금액이 저렴해요.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엔스킨이라는 훌륭한 회사에서 보통 30몇만 원대 파는 제품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는 얘가 44,000원이에요. 얘는 매일 빗어줍니다. 얘는 언제 한 번씩 할까요? 얘는 일주일에 한 번. 얘는 매일 하는 겁니다. 특히 두통 있는 분들 하시면 정말 좋아요. 두통 완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칼프 앰플하고 MTS는 일주일에 한 번, 얘는 매일 빗어줬더니 모발 쪽에 건강에 도움을 주면서 드라마틱하게 머리가 난 체험 사례입니다. 이분은 그때 이제 모발 쪽에 뭐 콘테스트 같은 걸 했는데 참가상밖에 못 받았어요. 왜 이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 제품 보면 기절하는 사진 몇 개 좀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네. 이분은 이제 땜빵이 있었는데
상처가 나니까 머리가 안 났을 거잖아요. 저희 제품 쓰시고 잔털이 올라온 사례고요. 이분은 교회 권사님입니다. 뒤에 배경 보시면 아시겠죠? 예, 보이시죠? 이 권사님이 저희 제품을 쓰고 딱 2주 만에 좀 채워졌죠? 3주 쓰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흑채를 뿌린 줄 알고, 저희 일본 대표 사업자분이에요. A사, 글로벌 A사, 아메이 사업 15년 하셨고, 다이아몬드까지 가셨는데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은, 저희 제품 딱 4통 쓰셨어요. 이게 실제 체험 사례입니다. 자, 이런 체험 사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요즘 입 아플 정도예요. 처음 오신 분들은 놀랄 거예요. 저도 이거 믿고 싶지가 않아요. 저 원래 가대 광고하고 오버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 외에도, 자, 이분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분은 제 파트너분이에요. 부산에 계신 분이에요. 보이시죠? 이분, 여기 보이죠? 여기. 딱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이 부분, 맨들맨들했던 부분이. 아, 이게 주인이 있어요? 예. 예. 자, 이런 체험 사례. 부산에 계신 분이에요. 이런 체험 사례. 너무 많더라. 그래서, 혹시나 이거를 이론, 저도 이론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게 의심이 된다면 본인이 체험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너무 많더라. 그래서 MTS로 꾹꾹 눌려서 자극을 주고 이 두피 이걸로 매일 쓰고 앰플을 했더니 이렇게 머리가 나더라. 이게 바로 저희 제품의 효능입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마이크로 니들 패치, 앞으로 뭐 MTS 갈바니, 뭐 다이어트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는 방금 설명드렸던 얼굴, 두피,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설명은 이 정도까지 하고 지금부터 제가 마케팅을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회사 컨셉은 간단해요. 이뻐지고 건강해지고 돈 한번 벌어보자. 마케팅 하기 전에 처음 오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남성 부분 읽을 테니까 밑에 여성 부분은 좀 편하게 읽어주세요. 와, 기다리느라 목 빠지는 줄 알았어.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거 꿈도 꾸지 마. 당연하지. 미쳤어. 사람 문을 그렇게 없어? 응. 자, 이걸 거꾸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보, 나 죽을 때까지 사랑할 거지? 당신 바람 필 거야? 나한테 매일매일 키스 해줄 거야? 여보, 나 떠나면 어떻게 할 거야? 자, 이제부터 제 마케팅은 한 7분이면 끝났고요. 조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봐 주시면 집중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마케팅은 조금 단순해요. 여기 보니까 저희 회사는 초기 사업자들이 지급률이 높아요. 저희처럼 직급이 가면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떨어지게 되어 있죠.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이제 초보예요. 이 사람 산하에 몇 명이 없는데도 예를 들어 15%를 준다. 여기는 인원이 많아요. 근데 여기도 15% 준다. 인원이 차이가 이래 많이 나는데 지급률이 똑같으면 누가 돈을 많이 벌까요? 무조건 상위 직급자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어차피 상위 직급자는 퍼센테이지를 낮춰도 돈이 되기 때문에 당신들 양보해라. 그 대신 초기 사업자들은 열심히 해도 돈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초기 사업자들 지급률을 높이자. 이게 저희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플랜을 최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제 경험으로 합리적이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기존 회사들은 퍼센티지가 똑같이 적용하다 보니까 여기는 돈이 안 되고 여기만 돈이 되다 보니까 맨날 상위 직급자들 잔치예요. 저희는 그런 플랜이 아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기존에 마케팅 봤더니 너무 많아요. 복잡한 게. 추천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자, 볼게요. 추천 보너스는 누구한테 좋아요? 추천 많이 한 사람한테 좋아요. 그러려면 방문 판매하시면 됩니다. 네트워크는 방판이 아니기 때문에 추천은 어차피 일회성이에요. 저 의미 없고요. 자, 직급 성취 보너스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직급자. 여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직급자. 여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직급자. 여기 누구한테 줘요? 직급자. 모 회사는 이 연말을 1년을 유지하라는 회사가 있고 3개월을 유지하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9개월, 10개월, 11개월 유지했어요. 근데 12개월 이걸 유지하면 뭘 준대요? 그럼 사람 뭘 해요? 뭐를 꺼내야 되겠죠? 뭐를 꺼내야 될까요? 카드 한도 되는가부터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연말 보너스, 이런 보너스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마케팅에 뭐를 유도해요? 싸지기 베팅을 유도하라는 거죠.
자동차 프로모션 이거 유지하다가 유지 못하면 원리수 누가 내야 돼요? 본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이거 다 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후원과 매칭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마케팅은 두 가지가 끝입니다.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 마케팅 끝입니다. 저희 마케팅은 팀 보너스와 리더십 두 개 끝이에요. 팀 보너스 뭐냐? 자, 하위 직급. 자, 스타. 본인이 15만 4천 원. 이런 기계는 19만 8천 원 조금 오차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100장, 앰플 이런 건 15만 4천 원. 이런 기계는 조금 더 비쌀 수 있어요. 어찌됐든, 이 15만 4천 원 정도를 하면 7만 PB라고 본인이 혼자 딱 하는 거, 1점, 점수. 그럼 본인이 7만 PB 하고 15만 4천 원. 대실적에 2명, 소실적에 1명. 즉 2대 1, 3명을 딱 추천하면 저희는 뭐가 돼요? 스타가 돼요. 그럼 하루에 얼마씩 들어온다 돼 있어요? 3천원. 그럼 매일 3천원 일률로 들어오면 월에 얼마일까요? 월에 9만원 맞습니까? 그럼 자볼게요. 월에 9만원이 큰지 모르잖아요. 이래 보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A사를 봤더니 한 45만원 매출이 뜨니까 얼마를 주는가 봤더니 한 만원 조금 넘는 것 같아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제가 전에 다녔던 유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3라인이라는 회사인데 여기를 보니까 한 15,000원 좀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마케팅이 바이너리란 마케팅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애터미도 그렇고 직급도 그렇고 보통 바이너리입니다. 그럼 바이너리 이런 거죠. 2대 1. 그럼 여기 매출 얼마예요? 그럼 볼게요. 기존 회사들은 15만 4천원이면 얼마를 주느냐. 15만 4천원에 보통 PV라는 걸 잡아줘요. 그럼 PV를 보통 50% 정도 잡습니다. 그럼 몇만 PB에요? 한 7, 8만 PB? 그럼 7만 PB에 대한민국 평균 몇 프로 줘요? 소실적 15% 줘요. 그럼 얼마냐? 한 15,000원? 한 1500원? 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저희는 얼마라고요? 몇 배 더 줘요? 이것만 보더라도 매출 대비 지급률이 높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직급 유지, 연말 보너스, 예행 프로 다 빼고 저는 오로지 수익에 집중했기 때문에 알짜배기 돈이 되더라는 거죠. 자, 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에 600만원 매출 뜨면 보통 글로벌 A사가 뭐 파트너 떼끝 떼고 이러면 보통 15만원, 혼자 받아가면 한 30만원 정도. 여기 유산한 회사도 한 30 정도. 보통 바이너리 회사는 이 정도 매출이면 여기에 50% PB 잡으면 얼마요? 150만 PB에 소실적 15% 하면 22만 5천원. 그게 이것저것 좀 얹어줘도 얼마예요? 보통 3, 40이에요. 근데 저희는 얼마예요? 저희 실버예요. 15만 4천원 18명 하면 이 정도 매출되고요. 저희가 120에서 150 받아요. 저희 마케팅은 제가 방금 보여줬다시피 매출 대비에 상당히 지급률이 높더란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스타는 하루에 3천원. 6대6 브론즈 하루에 만원, 18, 18 실버 하루에 4만원.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가 꽃이에요. 왼쪽에 300만 매출, 오른쪽에 300만 매출. 합해봤자 600만원 정도 매출밖에 안 돼요. 근데 월에 120, 150 받아요. 저희 이거 만드는 게임이에요. 그 다음에 골드는 하루에 얼마예요? 6만원, 40명, 40명. 인원만 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크라운 2000, 2000이면 하루 얼마예요? 팀 보너스 100만원. 여기 4,000, 4,000이면 하루 얼마예요? 300. 그래서 우리는 3,000원부터 300만원까지 한번 벌어보자. 하루 300이면 월 9,000 연봉 10억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사업을 해보니까 저 지금 5개월도 안 됐거든요. 근데 저는 한쪽이 4,600명이 넘었으니까 속도가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거 팀 보너스 이해했죠?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뭐냐면 내가 A를 추천했어요. 그럼 이 파트너들도 이런 팀 보너스를 받겠죠? 내가 추천한 파트너가 받는 매일 수입에 매일 몇 프로 받아요? 3%. 그 대신 몇 대까지? 최대 5대까지인데 브론즈면 1대까지 줄게. 실버 골드면 2대까지 줄게. 골드 플래티넘 루비면 3대, 다이아몬드 4대, 블랙 이상부터는 5대까지 줄게. 그래서 내가 직급을 계단식으로 올라갈 때마다 밑에 뎁스 깊이는 더 많이 줄게. 저희 마케팅 이 두 개 끝입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 저희는 팀 보너스가 3,000원부터 3배, 내 파트너가 받는 팀 보너스의 맥시멈 5대까지 3% 끝! 끝입니다. 마케팅 너무 쉬워요.
여기서 하나만 아셔야 될 게, 골드부터는 여기 뭐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골드부터 가려면, 내 왼쪽, 오른쪽에 내 식구들 한 명씩은 만들어란 뜻이에요. 그 대신, 본인보다 3단계 아래 직급 한 명은 만들어라. 그래서 골드 3단계 아래 직급이면 뭐예요? 스타죠? 그러면 40명, 40명 안에 스타 2대1, 3명 추천해서 한 명은 만들어라 뜻이에요. 그래서 스타 한 명씩 만들어라. 플래티넘은 브론즈 만들어라. 임페리얼은 블랙 만들어라. 그래서 내 레프트 라이트에 네 사람 한 명씩은 만들고 탄탄하게 가라.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케팅은 한 장으로 정리를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끝나고 좀 모자란 부분은 이제 정리를 하시고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마케팅 정리하면, 진입장벽이 낮더라. 매일 정산을 하면서 빠르게 복제되더라. 두 번째는, 저희가 왼쪽에 300만 원, 오지 300, 실버 정도 되는 게 저희 그룹에서 제 산하의 실버 이상이 오늘 날짜로 215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한 이 정도 버는 소득자가 제 산하 200명이 넘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본인 혼자서도 이 수입을 벌기 쉽지 않은데 지금 제 산하 이 수입자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사업자 너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사업자가 수입이 되고, 그 다음 중간 리더, 제 산하에 지금 500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받는 직급자들이 제 산하에 21명이 나왔어요. 벌써 21명이. 저의 목표는 하루에 100만 원, 월 3천만 원 버는 직급자들을 2020년도까지 저는 100명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저는 이미 뭐 저는 매일 수입이 들어온 부분이, 저는 이미 게임이 끝났지만 저처럼 수입되는 사람들을 저는 100명을 만들기 위해 제가 목표를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100, 월 3천을 100명을 만들면 월 1000만 원 소득자 몇 명 나오는지 아세요? 계산해보니까 1000명이 나와요. 그러면 150, 200 받는 소득자는 거의 5,000명, 만명이 나옵니다. 5,000명, 만명. 어떤 기업이 150, 200 보는 직장인데 5,000명, 만명 만드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서 가능하겠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게 복제가 되고, 나머지는 본인의 능력에 따라 어떤 수입? 무한 수입이 되더라. 이게 저희 수입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할게요.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게 저희 회사에서 명함을 만들었어요. 앞쪽에 혹시 오늘 강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우리 사장님 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QR코드 보이죠? 자, 이게 제 명함 지금 하나 남아서. 제가 이게 회사에서 신청한 건데, 지금 비즈니스를 오늘 강의를 들어도 필드 나가서 설명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지가 않아. 제 명함에 플레이스토어의 QR코드라는 어플을 까세요. 지금 제 명함 앞에 보면 이 QR코드가 있어요. 제가 방금 명함 들었죠? QR코드 딱 찍으면 어찌 되는지 아세요? 제 개인 홈페이지가 바로 열려요. 이거 우리 회사에서 이 모바일 앱 회사하고 독점 계약을 했어요. 사업을 좀 빨리 좀 잘하라고. 왜? 본인이 설명하는데 한계 있기 때문에 이 QR코드 딱 찍으면 제 홈페이지 바로 연결돼요. 회사, 제품, 보상, 그냥 이 집에서 그냥 집에서 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었다. 이거 하나 얼마인지 아세요? 15,000원에 전 명함 전 한 1,000개 오고요. 홈페이지 그냥 관리 다 해줘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업하기 너무 쉽도록 해서, 저희 대표 회사님은 예전에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시간 너무 많이 걸리더라. 이제는 시대가 시대인 만큼 SNS를 활용해라. 그래서 여기 딱 들어가 보시면 마케팅 SNS 2분짜리 그냥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제 강의 안 들어도 온라인만 보더라도 공부 다 될 수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더라.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자체 생산 공장 있죠? 강서화곡동에. 제품력 써보시면 알겠지만요, 진짜 비포애프터 체험 사례 장난 아니에요. 제 독특한 특허 있죠? 마이크론 리들, 갈바닉, 내면 측정기 등등. 제 가성비 정말 좋죠? 제 진입장벽 얼마예요? 15만 4천 원이면 200만 원이면 강의 듣고도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15만 4천 원이면 그냥 앞면에도 그냥 하게 되었어요. 진입장벽 낮다. 근데 마케팅이 어때요? 너무 강력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 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제가 리누메디를 제일 처음 하고 제가 플래티넘 때 이분이 현재 레드 다이몬드예요. 이때 이분이 지금 뭐 했느냐? 브론즈였어요. 브론즈. 100만 원도 못 버는 직급자였고 브론즈 스타들이었어요. 리누메디 딱 하고 한 달도 안 됐을 때 우리 단합회 한번 합시다. 단합회 다 모인 게 10명이에요. 단합회 모인 게 10명이에요. 우리끼리 진주 떠났어요. 우리끼리 스토리를 만들자.
비즈니스 어렵게 하지 말고 재밌고 펀하고 즐겁게 하자. 우리끼리 캠프에가 래프팅하고 고기 구워 먹고 했어요. 그때 우리가 다짐했어요. 뭐라 다짐했느냐? 그때 사업안이 제가 지금 뭐 했다고요? 저 플래티늄 이제 하루에 10만원, 이게 하루에 5천원, 만원 버는, 2만원 버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1박 캠프를 우리가 다짐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은 멤버십이, 그때 우리가 멤버십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멤버십이 없지만 올 연말에 집중해가지고 우리 다이아몬드 정도 한번 가보자. 그렇게 결단하고 부산 내려와가지고 시작을 했던 게 목표가 뭐였다고요? 다이아몬드 가려고 했던 게 이분 현재 레드 다이아몬드고요. 지금 월 2천씩 봅니다. 이분이 현재 레드 다이아몬드고요. 월 2천씩 벌어요. 이분이 현재 블루 다이아몬드고요. 월 1천만 넘게 벌어요. 여기 와 있는 분들이 레드 블루가 다 달성인 거예요. 불과 3개월 전에 레프트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우리 이 사업 되겠나 안 되겠나 고민하던 이 팀들이 지금은 전부 다 결과를 다 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제가 마지막에 이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 리뉴메디는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겠다. 단지 돈뿐만 아니라 진짜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시간적으로 여유로울 수 있고 제가 다이아몬드 되면 제가 리더십 여행도 떠날 거예요. 저희 이제 마음 맞는 다이아몬드들끼리 회사 프로모션 아닙니다. 저희끼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뉴메디에서는 블루 다이아몬드 이상 되면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겠다. 행복한 부자.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이 강의 듣고 한 번에 이해를 하지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반복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 리뉴메디에 함께 한다면 누구나 행복한 부자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면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